네. 네. 자, 다들 입장해 주세요. 네. 계축년에 신유월에 개의 이름 병진씨에 태어난 49세 여자. 여자 사주. 이 사주 할 일이 뭘까요? 퇴근식품 기르는 사주. 최근 식품 기른다. 또. 또할수 있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만 더 먼저 졸업을 해야 돼. 졸업장을 졸업. 봐야 되는데 저 졸업 안 질문들을 합니다, 선생님. 나름대로 얘기를 할줄 이쯤 되면 해야 되거든. 태극제와 퇴근식품. 생극제와 최근 식품 기운다. 생극제와 사주다. 또. 하여튼 이 사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돼요. 뭐 나름대로 일주론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는 이제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상담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바둑판 대수로 금을 가게에다가 씻는다. 머리는 되게 좋다. 이 사주는 모든 얘기를 다 해보시라고. 그래야 이제 통변 연습을 하는 거니까. 배우자 궁이 안 좋다. 가을에 폭우가 쏟아져요. 가정 그리고 해체. 어떤 얘기? 가을에 폭우가 쏟아져서 가는 데마다 인기는 없다. 좀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사람은 똑똑하고 영민하다. 이래갖고는 저 갔다. 손님들한테 돈못 받겠네. 손님은 손님 갔어요. 갔어. 손님은 가고 없어요. 그러지, 이제 손님이 그냥 가면 좋은데 공부 좀 욕을 더 하고 가. 하고 가거든. 욕하고 가요. 그럼 좀 창피하잖아. 항상 일간 이 사주에서 일주 일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 사주의 눈에 띄는 특징을 찾아보라겠죠.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잖아. 요축에 스트레스 합을 이루고 있고 진에 기문이 걸려 있고. 자, 금방 우리가 개수를 했어. 예? 네. 가을에 태어났어. 가을에 태어난 개수는 어때요? 신항을수록 천한 물이라니까. 네. 정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정격. 자, 가을에 유축이야. 신금까지 있어. 신금은 구름이죠. 구름이 네. 이쪽에 있는 개수도 생하고 이쪽에 있는 개수도 생하고 구름이 돼가지고. 예? 계속 끊임없이 비를 만들어내는데 계수가 이렇게 근이 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호구. 폭우, 호구. 장마비.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어. 자, 이 유축도 금으로 가가지고 금생수로 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지는 수고가 돼. 그렇죠? 네. 네. 저수지에 수고가 돼. 저수지. 저수지야, 저수지. 그렇다 보면 병화 하나 빼놓고는 전체가 뭘로 변했어? 물. 물. 전체가. 물을 타래. 근데 개수는 기본적으로 진토 하나만 있어도 의식주 해결은 되는 거예요. 해결. 진토가 저수지니까 물을 가둬주기 때문에. 근데 개수는 가둘 수 없는 거예요. 못 가두기 때문에 진의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이래. 가두고 싶어도 못 가두니까. 입고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해수가 진에 입고된다 뭐 그러는데 입고 안 돼. 어떻게 바닷물이 저수지 입고가 되겠어? 자, 그런 게 여자는 물이 많으면 무슨 팔자? 물팔자. 물팔자. 물팔자는 팔자가 세다 그 뜻이야. 팔자가 세. 뭐이 사람한테 여자한테 남편이 누구? 토. 토잖아. 토가 올 진토. 수 있어 없어? 진토. 토가 나가. 진토 있어요. 수다 토류 돼버리잖아. 토류. 허물어져요. 네. 그렇지. 수다 토류니까 남편 오기가 남자 오기는 좀 힘든 힘들다. 사주잖아요. 물팔자에다가. 물팔자란 얘기는 팔자가 세다는 뜻이라니까.
비지 글자는 뭔 글자? 전부 찬 글자. 찬 글자. 맹 글자. 밤 글자잖아. 또 6월에 태어나면 뭐가 있어야 돼, 지지야? 오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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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냉골 집안이죠. 네. 꼴꼴 집안이 되면 어쩐다고 했어요? 가족해체. 가정해체. 이혼했을 거다 그 말이야. 이혼했고. 이혼했을 것이다. 물팔자다. 전부 밤글자야 또. 밤글자. 밤글자란 것은? 밤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런다는 뜻이에요. 시간성, 운동성, 방향성이잖아요. 자, 유시가 도와줘. 네. 네. 떨어진, 네. 떨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병화가 사지에 들어가고 정화가 유에 생지잖아. 달 뜨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병화는 이때 사지에 들어가니까 서산나무에 져버렸고 병화는 달은 이때 달 뜨는 시간에 유 도화니까 유시에 화장하고 해시 축시까지 밤에 축시까지. 이르는 여자. 이르는 사주. 늦을 때는 진시까지 하겠다. 진시까지 하겠다. 근데 보니까 밤에 이러지 않을까? 밤에 이러지 않을까? 자, 근데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일까? 병화. 병화. 병화란 말이야. 병화도 되지만은 또 진중의 을목도 되잖아요. 네. 네. 을목으로는 물을 못 빼. 인목으로 빼야 돼. 이렇게 일단 일간이 왕하면은 수왕 사주잖아요. 일간이 네. 왕하면은 뭘 해야 돼? 설기. 설기. 해야 돼. 설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임목, 갑목이나 임목. 그래서 임목이라든지 묘라든지 간에 갑목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있으면 병 날까 안 날까? 병 나죠. 수가 강하니까 바로 우울증 걸리겠죠. 수정목 수정목이 하니까 역마성 굉장히 강하다 그 말이야. 역마성 굉장히 강해. 한 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움직여야 돼. 수정목 물을 흘려야 되니까 물은 흐르지 않으면은 썩는다. 썩는다겠죠. 네. 물은 흘려야 돼. 자, 그리고 회중의 간목이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병화 때문에 살아있죠. 네. 그러니까 이 회중에 무감님이 있는데 이 간목이 살아있으니까 진중은 지는 최근 식품. 최근 식품. 부동산은 있어. 부동산도 있고. 해 중에 간목이 사랑 해가 해가 역마잖아요. 네. 나 역마 물 역마니까 물 속에 돈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수에 관한 물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물 장사도 되겠고 유통도 되고 영업도 되고 해양 수산도 되고 해양 수산 무역 이쪽에 전부 인연이 있는 글자다 그 말이야. 애국도 되고 이런 쪽에서 돈을 벌지 않을까. 또 해양 수산이니까 이 서울에 이 역마를 쓰니까 뭐 관광도 되겠지. 관광. 관광도 편하게 영업이나 물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해중에 간목을 써야 되니까 해중 간목을 쓰니까 의류 개통도 되고 우복 의류 이런 쪽도 되고 병화를 사용하니까 좀 화려한 계통, 화려한 계통 그쪽에서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도 봐. 자, 그다음에 자, 첫 배운 운시도 임술이야. 임술 개강이니까 굉장히 똑똑해. 똑똑하다. 여자는 술터 갔으면 평생 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에? 평생 네. 주머니에 쓸 돈은 있다. 자, 지금 49세 병인대운에서 병인대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물을 잡아주는 식상 대운으로 왔잖아요. 잘 나간다고 말이에요. 이때는 물이 넘치니까 해자축 물이 넘치니까 어떠겠어요? 이 진중에 을목이 있는지 임목이 쓰려고 발버둥을 쳤으니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거란 말이야.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또 여자는 갑대운이면 사회활동 왕성하고 어? 그 식신대운이 왔으니까 또 내 일호로 사이에 나갔을 것이고 이때 됐던 해자축 때문에 엄청 바쁘게 살고 유축은 요는 스트레스 국이라 그랬죠? 네.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겠구나. 항상 금생수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공부 때문에 윗사람들 때문에 특히 부모라고 봐야지.
자,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아픈 환경이요.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주는 네. 이 신유가 싫잖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가출도 가능한 사주. 가출도 가능한 사주. 자, 사유축의 소리 12지 신살로 뭐예요? 반한살이. 그렇지. 반한살이면은 반한살이면 어렸을 때 애 어른 소리를 들어. 여자들은 룬씨가 반한살이라면 폐경이라는 의미가 폐경이 있어. 온다. 폐경. 그래서 폐경기가 좀 빨리 온다고도 보고. 자, 이런 형상이에요. 자, 두 번째 대운이 되게 직업이 많은데 여기서도 해가 나오니까 아마 이런 쪽에 뭐 인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운시 반한살 폐경 일찍 온다. 폐경 일찍 온 거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물팔자여서 그런 것도 있고 그 해수를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지금 현재 카페를 해요. 카페를 하는데 네, 밤에 하는. 밤에 하는 카페. 아니 커피가 아니고 술. 술. 그러니까 밤에 술. 물장사를 하네. 네네네. 네. 밤에 술을 물장사. 주로 파는 물장사를 그 카페를 하는데 이 카페를 한 지가 지금 그 한 자리에서 이제 전세 들어가 맨 처음에 전세도 아니고 월세부터 그 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 건 그 가게 건물을 샀어요. 10, 한 자리에서 지금 14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네. 네, 많이 벌었어요. 유가 양주, 양주도 팔았겠네요? 네, 양주 많이 팔았죠. 유가 양주잖아, 양주. 네, 양주 팔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양주를 많이 먹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때 양주를 엄청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양주 베리나인 골드라고 있어? 우리도 먹었어? 이 친구가 지금 결혼을 25 갑자대운에 했어요. 결혼을 25 갑자대운에. 아니 아니 25세 그러니까 그 대운에 했지 결혼은 28인가? 뭐 이쯤에 했어요. 네. 근데 결혼해서 남편하고 이제 PC방을 했는데 이 남편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PC방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예. 네, 남자가 그러니까 전혀 책임을 안 지고 매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임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하고 하다가, 이제 넓히다가 빚을 지고 이제 결국에는 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혼까지 하긴 했어요. 그 대운에, 갑자 대운에. 한 3년인가 살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빚을, 자기는 애만, 남자는 오기로 애만 데리고 숨어버리고, 못 만나게, 엄마가 못 만나게 숨어버리고, 이렇게 딱 가둬버리고, 빚을 이 여자가 혼자 다 갚았어요. 그 빚을. 그러니까, 갑자하고 울축에, 정말, 아니, 그, 울축 올 때, 울축대운 시작하기 전까지 일을, 안 해본 일이 없이 했대요. 애를 보기 위해서도 빚을 빨리 갚고 애를 보기 위해서도 하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살아. 엄청 열심히 살아. 하루에 한 3시간 뭐 공장에서도 일하고 뭐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낮에 공장에서 일하면 저녁에 그 식당에 가서 또 그런 그 횟집이나 뭐 일식집 이런 데 가서 일하고 막 이러면서 일을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식집하고 한정식집 이런 데서 일을 인물이 괜찮아요. 인물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일식집 좋다겠죠? 네, 일식집하고 한정식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 유지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냐면 이제 그 저녁에 거기에서 서빙이 끝나면 10시 뭐 이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 손님들을 조그마한 그 지금 그 카페 자리 맨 처음에 그 카페 그 허름한 거기가 그 번화가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2시까지 새벽에 예전에는 이렇게 그런 게 없어서 단속이 없어서 늦게까지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2시까지 3시까지 거기서 이제 양주를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아침에 그 한정식집에 일을 나가고 그러니까 잠을 몇 시간이나 잤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 밤일이잖아.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2시까지도 일한다니까 볼 수 있다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네 맞아요. 아침까지 있을 때도 있어요. 날 새고 갈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게 이 사주가 건강은 되게 좋은가요? 그러면? 체력적인 수가, 수가 많으면은 항상 태가 불고 괴이 지병이에요. 많은 쪽에 병이 먼저 오니까 수니까 어리가 오겠어. 신장, 신장 방광, 신장 방광, 식기 쪽에 문제가 오겠죠. 우울증. 아. 그리고 여자들은 진토 자체가 자궁을 의미해요. 네. 아니 근데 아무튼 잘 버텨내고 지금은 이제 거기 땅도 사고 뭐 아버지 뭐 집도 사드리고 뭐 아무튼 돈을 우리 그냥 카페에서 저렇게까지 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벌었어요 돈을.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이제 많이 벌고 나니까 카페가 지금 이제 십몇 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야, 물장사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지. 네. 나중에는 개수가 시의 병화를 보면 말년에 태양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병화가 힘이 있잖아. 진시의 대지거든. 말년에 태양처럼 빛이 나고 이 사주는 일단은 진의 김, 진 태중에 감목이 있으니까 돈은 물속에서 많이 벌었는데 네. 자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다 품목인 것 같은데 지금 대운이 병인 대운이잖아. 인대운이 왔잖아요. 네. 인이란 글자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자고. 대운에서 인대운이 오면 이건 도매야. 도매. 도매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인이란 글자가 의류죠. 네. 의류도 되고 가구도 되고 조경도 되고. 근데 여자는 조경 이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게 빼고 그다음에 뭐 문방구 문구류 문방구 요즘 많죠 체인점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동의장사 지물포. 근데 여자들이 하기 쉬운 게 이거 아닐까? 근데 이것도 인이 도매니까 좀 규모를 꼭 도매라는 뜻이 아니라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또 개수는 물이 넘치니까 인이 물을 흡수를 해주고 물이 수생목으로 흘러가게 해주니까 이 우류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인은 그쪽에 관심 없을까? 아니 올해 그 사실은 골프 의류 매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조금 접은 상태예요. 일단은 조금 접고. 신금이 골프거든. 네. 신금이 골프고 낚시고 낚시. 이제 본인도 골프를 잘 치고 이제 저기 하고 하니까 이제 손님 항상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골프를 네. 치는 거거든. 낮에 한시도 집에 안 있어요. 진짜 한시도 집에 안 있어요. 강하다니까. 네, 엄청 돌아다녀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물어본 게 그 화장품 다단계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시는 분이 이제 자기 밑에다 이렇게 달았대요. 이 친구를. 근데 밑으로 자꾸 사람들이 계속 뻗쳐나가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지금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있다고. 언니 나 이것도 맞나 봐.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인가? 아니 그거 아니고 뭐 이상한 이름이던데. 인셀덤. 나온 거? 에? 인셀덤? 인셀덤? 모르겠어요. 인셀덤?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화장품 다단계를 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교육하시는 분이 이제 잘 보고는 이제 이 친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람 끊는 데 쓰려고 그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이거는 어떨까 그러고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것도 선생님 그 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도 좀 맞는 건가요? 화장품 맞지? 화를 쓰니까. 네. 근데 다단계는 맞을까 안 맞을까? 저는 안 맞다고 얘기해요. 별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네. 저도 안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비정법이 네?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네. 아까 금방 내가 써놓은 그 글자. 네네. 네. 직업도 맞지만 이 부분이 다단계도 전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진사가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지망살이죠. 지망살은 땅에 그물을 쳐놨거든. 네. 다단계가 땅에 그물 친 거나 똑같아. 네. 하나 말년 CG가 내 말년의 직업이죠. 네. CG가 진이 하나 있잖아. 산은 없지만은. 네네. 근데 이게 지망살이 있잖아, CG에. 그러니까 아. 다, 여기가 제사 같으면 진짜 자르겠지. 진사 지망이 딱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땅에 그물을 다 퍼쳐서 다 다단계로 연결을 시키겠는데. 그래도 진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그쪽에도 인연이 있어.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단계도 잘 한다고 봐야 돼.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싫음이 없어. 물배로 다녀야 되잖아. 수정복, 수정복. 정신없지. 아, 그 새벽까지 술을 먹어도 장사를 하다 보면 본인도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술을 네. 먹어도 아침에 8시쯤은 일어나서 돌아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남편이 신유인데 남편이 개수를 밤에 개수를 생을 했잖아. 남편은 좋은 일 해서 안 좋은 일 했어. 안 좋은 일 했어요. 비구름이 돼갖고 비를 만들어냈는데 신금이 개수 보면 어쩐다겠어요. 임기 응변에는 강하고 특수한 재능이 있으니까 컴퓨터 아까 뭐 게임에 특수한 재능이 있었다고 봐야겠네. 남편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람은 반듯하고 자존심 센 사람인데 계속 가을에 차디찬 비를 만들어 다니니까 좋은 일 했어 나쁜 일 했어. 남편 주변 사람들은 힘들게 했다고 봐야지. 남편이 살기가 대단한 사람이야 돼요 좀. 그리고 살기가. 나한테는 편인이니까 잔소리꾼이냐. 남편이 나한테 흉신이 아니에요. 흉신이요? 흉신이잖아. 이 가을에 물을 만들어내고 필요 없는 물. 그리고 편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 부모 자리에 있잖아. 부모처럼 윗사람 노릇하면서 잔소리게 나오면서 계속 밤속에서 살고 있잖아. 계속 컴퓨터 갖고. 그래 선생님 영상이. 그리고 저 진토가 수고잖아요. 예. 그 저번에 통변 하실 때 수고여서 그 노인이라고. 네,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수고가 노인이니까. 네. 네, 근데 노인 창고로 가지고 있잖아. 네, 지금 이제 창고로 가지고 노인들 상대로 다단계면 좋겠네. 네, 아니 그것도 있고요, 선생님. 이 친구가 네. 지금 조금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주간보호센터나 재가복지센터 같은 뭐 실버복지센터 같은 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 그렇게 인연을 맺은 그 손님들이 지금 나이들이 드셔서 거의 이제 60에서 70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예, 네, 이 친구한테 많이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부모를 모셔야 될 분들도 많고 막 이래서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자격증을 다 따둬서 이런 쪽도 괜찮겠냐고. 저는 이런 쪽이 괜찮다고 저도 그렇게 말은 했거든요. 그것도 괜찮았지. 그죠? 예. 네. 괜찮죠, 선생님? 네. 실버 복지 센터 같은 거.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노인 유치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유치원. 항상 아까 네. 얘기했듯이 목 식상을 써야 되니까 봉사하고 남한테 베풀고 움직이고 네. 활동하고 한다. 어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베풀기도 네. 잘할 거야 아마. 엄청 잘해요. 네. 사람들 뭐 헤매기는 항상 거 몸을 좋아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뭐 헤매기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골 손님이 많이 생긴 이유가 딱 술만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 뭐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것도 막 해서 먹이고 막 이러면서 손님이 그렇게 많이 불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굉장히 베풀기 잘하고 나중에 저 요 그 노인 그 뭐 요양보 네. 그거 한 것도 네. 좋아. 노인들을 어린애 다루듯이 할 거야 아마. 네, 그래요. 어린애 다루듯이. 예금은 진 이제 수고니까 노인 창고거든. 수고. 네. 근데 네. 이 속에 일목을 쓰잖아요. 내가 수정목으로. 네. 어린이잖아 어린이. 네아 아기 다루듯이 아기 다루듯이 노인을 다루네 아 맞아요 자기 네. 아버지한테도 그러고 아무튼 노인들 엄청 잘하고 잘하더라고 이 카페를 하면서 이렇게 술을 팔고 이러면서 이렇게 정신 건강이 맑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사람들한테 잘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도 복을 받나 보다 이 생각을 해요 이 친구를 보면
아유, 나도 이분이 사는 데 있었으면 나도 여기 가서 양죽게나 먹었겠는데. 그랬겠죠. 그럼 제가 선생님을 빨리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이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네. 아니 그리고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좋아요. 이 결혼을 본인은 사실은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자꾸 얘기하니까 물어는 보던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병진을 만나는 거예요. 병진. 근데 진중에 을목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 달린 남자인데. 네. 진이 화계 있잖아요. 화계이기 때문에 좀 나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는 나한테 괜찮은지 병하니까. 그리고 이 남자도 식신을 깔았으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둘이 기문에 걸렸으니까 죽고 못 살지. 기문에 걸렸으니까 그때 쏙 빠지지. 귀신이 홀린듯이. 병진 자체는 좋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결혼한다면 좋은 남자 만나지. 대신 그냥 저는 그 병진을 남편으로 쓰지 말고 직장이나 본인 저기로 쓰라고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직장도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도 된다니까. 그래요? 직장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근데 이제 나 활동 무대가 병진이잖아요. 네. 하나면서 그 속에 수고가 노인 창고가 있으니까 요양 노인 그 요양부처는 맞아. 네네. 노인들을 좀 자식 다루듯이 잘 챙기는 스타일이야. 항상 이 수왕사주들은 역마성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가만 앉아서 물을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왕사주한테 돈 빌리면 어떤다겠어요? 망한다. 돈 빌리는 사람 망해도 못 받아. 준 사람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왕사주 돈 빌려주면 그날로 남은 돈이야. 나도 남은 돈이 되니까 못 받아버리니까. 빌려간 사람도 망해. 이 사람한테 돈 빌리면 안 돼. 돈 많다고. 이 사주에서 선생님 그 핵은 병화죠? 병화도 핵이지만 진중에 을목인데 쓰기는 어렵죠. 을목을. 근데 해중 간목이나 항상 네. 해중 간목 진중 을목이야. 밤 글자야. 네. 항상 밤에 늦게까. 물론 또 지지 전체가 시간성으로 보면 전부 밤이잖아요. 어두워. 네. 운동성으로 뭐 사유치 금운동에다 해면 목운동에다 신자님 수운동으로 가니까 나중에 비급운동 타니까 사람들 상대로 일을 하겠지. 이 병인 대우는 저 신금을 잡아줘서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병 대우네? 네, 병인 대우. 이건 괜찮지. 근데 네. 만일에 네. 남편하고 같이 지금도 산다면 병신 합과 남편한테 문제가 있겠지. 네. 난 근데 이혼을 했잖아. 네. 네.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정묘대운은요, 선생님. 정묘대운? 네. 병화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괴수들 있으면 오게 힘들겠지. 다 꺼지죠, 예. 네. 근데 이 정묘대운 여섯 번째 대운은 월주로 천극지춘 환경의 변화를 겪어. 이분이 그동안에 내가 지금 아까 이거 했잖아, 카페. 네. 이제 이 정묘대운은 이걸 안 하겠지. 환경에 큰 변화를 겪어. 노인, 요양, 보호사라든지 큰 변화를 일으켜요. 대체적으로 여섯 번째 대운은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보신 것이 더 합당해요. 네. 선생님, 내년 이민대운에는 그러면 이렇게 지체성 없이 휩쓸리게 되는 건가요, 이 친구가? 어디 무슨 대운? 이민년이야. 아니고. 이민년. 네. 아, 임수금은 이 개수한테 임수는 확실한 겁되니까 돈 나갈 때가 있겠죠. 네. 어떤 네. 사람 때문에. 근데 인이 오면은 어때요? 괜찮아요. 인축, 인유기문, 네. 인유기문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인에 뭐가 들어왔어? 식상이 내 몸에 들어왔잖아요. 또 인진. 내년에는 괜찮아. 인이 와서 물을 잡아주니까. 해수가 네. 내년에는 단 돈 나갈 때는 있는 거예요. 임수 때문에. 임수 때문에 돈 나갈 때 있지만 그래도 물을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돈을 쓰면서 일이 생기나 보다. 근데 이제 이분도 아까 신장, 방광, 자궁도 되지만은 다행이다. 먹대운을 타니까 그래도 괜찮은. 네. 네네네.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병화는 완전히 물에 떠가지고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병화가 힘을 잃어버린 내경색인데 그래도 목에 물을 잡아주니까 괜찮아졌네. 네. 그래도 그쪽에도 그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건강 체크하더라고요. 좀 머리도 네. 막 이상한 두통도 있고 이상하게 머리... 이렇게 결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여튼 근데 뇌경색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심혈관 질환인데 특히 병화는 뇌경색으로 많이 가요. 수다 화체가 돼버리면은. 네네네. 그래도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민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 봄으로 근데, 가고 여름으로 가고 하니까 그치. 당분간 좀 괜찮겠죠. 오늘 서울은 좋게 흘러가지. 물론 대운도 좋고. 대운도 좋고. 네네. 대운도 좋고. 예? 네. 참 정신없이 살아온 인생에 딱 보니까 밤 늦게까지. 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무진 대운은요. 무진 무토가 와가지고. 무토는 좋지. 아 무진. 정각 대운. 그러니까 목이 합근은 괜찮은 거야. 뭐가 돼? 잡아주고. 근데 진이 이제 진유 무진 대운은 안 좋겠죠. 진유합. 무토는 좋지만 진 대운에 가면 진유 월지 격을 묶어버려서 이게 무슨 합? 시체합. 시체상이라겠죠. 네. 굉장히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이때 무진 대운에. 무진 대운에는 하여튼 굉장히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분이 혹시 자궁 수술했을까? 아니요. 안 했어요. 안 네. 자궁 수술도 할 수 있는 사주인데. 근데 네. 좀 폐경은 빨리 온 것 같더라고요. 폐가 내년에 네. 내년에 이민년이 오잖아요. 이내 합으로 묶어버리죠. 네. 그랬잖아. 그러면 네. 유가 바로 지는 아. 잡을 해버리거든. 아~ 네, 이 진이 자궁인데 자궁에 칼이 들어오잖아요. 네. 자궁에 칼이 들어오니까 내년에 자궁 수술 있을 수 있어. 아, 예, 예. 내년에. 예. 진이 여자한테는 자궁이에요. 네. 머리에는 좀 윤기가 나요? 네, 머리 숱도 많고. 머리가 윤기가 나고. 네. 진토가 있으면 그래. 이 친구가 살이 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 살이 좀 찔 것 같은데 진토 때문에. 진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왜요? 요즘 좀 많이 찌더라고요. 식탐이 많지 않으세요, 이분? 식탐 있어요. 많이 먹지는 않는데 이것저것 네. 골고루 막 가지수대로 다 먹으려고 하는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토 있으면 식탐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진토 있었어요. 진토가 식탐이라겠죠? 아, 네. 그러면 당뇨도 선생님 생각해봐야 되나요? 그렇지. 진토 네. 있는 사람들 항상 당뇨도 조심해요. 살이 진토 있으면 살이 찌는 당뇨라고. 무조건 운동해야 된다. 네, 운동하고 자네 골프 좋아하면 자네 골프 치고 신금은 골프니까. 근데 하여튼 골프 치면은 땅도 밟으면서 목도 있으니까 많은. 또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분이 천간에 병화가 떠 있긴 한데 지지에 통근처가 없는데 혹시 눈이나 시력 쪽에는 문제 없이 괜찮은가요? 네, 눈은 아직 건강해요. 안경도 안 꼈어요. 계속 병화 좀 시력 안 좋은데. 신기하네. 아, 이전에 라식했다고 들은 것 같네요, 선생님. 라식. 눈 안 좋아서. 네, 라식했다고 들은 것 같네요. 네, 네. 한 십몇 년 전에 라식했다고 들은 것 같네요. 네. 자녀들은 있어요? 아들 한 명 있어요. 아, 아들하고 같이 살아? 아니요. 같이 안 살아요. 왜냐면 자녀는 사실 필요하잖아. 먹이 필요한 사주잖아요. 네. 같이 안 사는데 다 해줘요. 우은씨가 진술 축에서 자녀공을 깨우면 자식 인연이 없어. 네네네. 아, 자식 맞아요. 인연은 없어. 자식이 필요하지만 자식 인연은 없어. 자식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자식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했는데도 자식하고는 같이 붙어 살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진술 중했으니까 자식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네, 지금도 뭐 아파트도 사주고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고 다 했는데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자식도 되게 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목인데. 네. 목이 오면 이 많은 물을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 아무튼 좀 엄마의 그거 그 잘해주는 거에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렇지. 잘해준 것이 오히려 자식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네네네. 물을 바가지로 뒤집어 쓰는 현상이잖아. 그냥 항상 많은... 엄마한테 적당히 네. 하시라고 한대요. 그렇지. 선생님 저기 병인이 겁살이거든요. 예. 예, 그 겁살 대우는 그냥 어떤 의미로 풀이하는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선생님? 겁살, 원래 겁살이란 게 시끄러운 데서 이런다고도 보거든. 겁살이란 게. 예. 근데 나 대운에서 겁살 대운을 잘 안 써먹는데. 예. 원래 겁살이 이제 이 사 중에서 이제 인 중에 무병갑이 천간에 나와야 되는 나온 것은 없어요. 평화. 선생님. 원래 겁살이란 게 겁탈이거든. 겁탈. 네. 옛날 겁살 맞았고 막 그런 게 다 겁살이잖아. 가장 시끄럽고 소금이 많은 곳이 겁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인중에서 무병갑 투출 안 했으니까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병화가 나갔잖아요. 병화가 나갔잖아요. 병화. 병화가 나갔네. 네. 그러면 이 겁살 대운의 투출신이야 이게 표출신인데. 네. 네. 그러면 좀 말년에 좀 시끄럽고 소음이 많고 하여튼 조용하지 않다고만 보면 돼. 아... 조용하지 않으면 바쁜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 알겠다고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노인 창고, 노인 요양 보호소에서 굉장히 바쁘게 이러지 않을까 싶어. 네. 그것도 있고. 어린애 다룰 수 있지. 다루면 저 네, 화장품 다단계 홍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화장품도 맞고 네. 다단계도 맞고 네네네. 의류 도매도 맞고 꼭 도매를 안 하더라도 좀 크게 벌리는 것도 맞고. 선생님 그러면 진사가 다 없어도 두 글자가 다 없어도 진 한 글자만 있어도 그 지망으로 그렇게 거지.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진 진사가 지망살이고. 수레가 천라살이잖아요. 네. 천라살이. 이것도 네. 해가 천라살이에요. 네. 네. 그래 이분이 저 해가 천라살이니까 전혀 역학에도 관심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좀 있어요. 있는데. 근데 공부는 그... 안 돼. 왜냐면 네. 금생수는 공부는 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신이란 글자가 역학이라는 의미도 있다겠죠. 네. 금생수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잖아. 굉장히 싫어하지. 네. 그 술을 많이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님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한대요. 그럼 그 말이 맞을 때가 있어서 자기가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엄청 해요. 근데 역학에 관심은 있어 해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관심은 있어 하는데 혹여나 누가 그런 걸 뭐 어쩌라고 할까 봐서 그런지 자기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술 취중에 이렇게 내뱉는 말이 무서워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공부 한번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공부는 안 돼, 이 사람은. 네. 네, 금생수 받는 걸 엄청 싫어하잖아. 그런데 물이 넘치는데 인생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냥 봉사하고 사는 게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예, 봉사한 게 최고 적성이에요, 이 사람은. 네, 밖에 돌아다니고. 돈에 맞는 인생이에요. 네, 네. 잘 살고 근데 있는 그 직업을 선택해도 딱 그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할 것 같지 않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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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때문에 다 진 품목, 때문에 다 품목인 것 같아요. 네. 진 중에 을목을 쓸 수밖에 없다 했잖아 아까. 진이 뭐라겠어요? 다재다능 다 품목. 다 품목이니까 한 가지 일에 만족을 안 하지. 자파상이야 맞아요. 자파상. 맞아요. 자파상. 맞아요. 하는 일이 자파상. 네. 카페 하면서도 이것저것 계속 뭘 배우고 뭘 어쩌고 막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지를 않았고.
그래, 그러나 배운 건 좋지만 책 보고는 싫어하는 사주야. 네, 맞아요. 여기 이제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없으면 지우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